직장생활을 32살부터 일을 했어요, 사실은. 진짜. 근데 이제 70까지 일을 하려고 했던겨, 사실은. 근데 이제 작년에 환갑 때 이제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상담점 마트 용암동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가장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내가 가장 많이 먹었어, 딱 젊은 애들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어디 가면 꼭 이상이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그 젊은 애들 속에서 좀 맞춰가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매 관리도 하고 또 대화할 때도 처지지 않게 고기에 맞춰서 이제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갖고 젊은 애들, 내 주변에는 사실 젊은 애들이 많아요. 이제 친구들 모임 빼고는 거의 젊은 애들하고 이제 합류를 하다 보니까 좀 젊어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많이 늙었어요, 1년 사이에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도 건강하나 자부하고 살고 주변 사람들도 야, 저 언니는 몸에 해로운 거안 먹고 정말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건강검진에서 아이고,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찜질방을 가 있었어요, 사실은. 찜질방을 워낙 좋아해요, 사실은. 남성의 숙가맛 찜질방. 거기 가면은 뭣도 싸가고 뭣도 싸가고 식혜도 식혀 먹고 맥주도 식혀 먹고, 그때 당시 술도 잘 먹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술을 못하지만,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 3명, 4명, 너뭐 챙겨라, 뭐 챙겨라 해갖고서 찜질방도 가고 그랬는데, 그날도 찜질방에서 열심히, 열심히, 혼자도 잘 가요. 차 끌고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옆에 남성 언니가 있어서 간 김에 언니네 집에 또 들리면 야채도 뜯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봄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날따라 또 갔어. 갔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효성병원이에요 하고 전화가 왔어. 건강검진을 효성병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유, 가슴이 달콤한겨. 이거 해마다 건강검진 하면은 그게 쪽지가 집으로 날라오는데, 때가 났는데 이게 안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좀 신경은 쓰였는데, 효성병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가슴이 덜컥한겨. 그래서 왜요 하고 목소리가 대번 작아지는 거야, 이제. 왜요 그랬더니, 아, 한번 나와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내가 그랬더니, 유방에 조금 이상 증상이 보여요 그래야.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 당장 가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부터는 이제 맛이 없는 게, 모든 게 맛이 없고 찜질도 하기도 싫고 온통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제 진짜 살 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저것 의욕도 없고 계속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이제 싸질머지로 집에를 갔어. 이제 일단은 의욕도 없고 그래갖고 집에 가서 이제 계속, 제가 마음속 기도를 참 잘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종교는 문데,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요. 이제 만약에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보거나 취업을 할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뭐 재진 것도 많고 한데 그냥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죄인 그냥 이 죄인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시험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제발 이왕이면 우리 아들 좀, 저 뭐야,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아들 쓰면은 손해는 안볼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또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 제가 이번에 감사 헌금을 아들 이렇게 해주면은 10만 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해. 그래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흥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불쌍한 저를 도와주시니까 저 또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감사헌금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그걸 꼭 얘기를 해야. 그러면 꼭 거의 이루어져 또 시원하게. 그러면 교회는 안 다녀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제 꼭내 이름을 써. 쓰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헌금을 꼭 10만 원을 해.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제 주변 사람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누타운 아파트인데 이제 출근하다가 그 옆에 샘물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 같은데 출근할 때, 마트 출근할 때 이렇게 가다가 그 교인 있으면 저기요 하면서 봉투를 이제 뭔가 또 기도하고 이루어졌으면 또 드려. 그러면서 이걸 왜 주냐, 그냥 내셔요 그래야. 내 이름은 꼭 써. 이름을 쓰라고 그런 소리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고, 그래서 또 기도해서 이렇게 하면 또 내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이상하대야.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왜 저러나 모르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찜질방에서 집에를 왔는데, 그날도 정말 밤에 캄캄한데 침대에 앉아갖고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제발 이거 아무 저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진짜 무릎을 꿇고선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 제 기도 꼭 들어주시죠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들어주시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부탁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거기 휴석도를 갔어. 그러면서 이제 뭐 초음파를 해고 초음파를 하는데 초음파를 하고서 무슨 딱딱한 게 보이면은 조직검사를 여기서 해드리고 안 보이면은 서울 가서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했더니 나중에 끝내고 나서 의사가 보더니 아 딱딱한 게 보인다고 하면서 조직검사를 여기서 하래.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했지 이제 서울까지 안 가서. 그래서 이제 조직검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일주일 후에 오랴.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죽을 지경인 게 이제 출근은 계속 했어. 했는데 제가 서비스 업종에 있다 보니까 고객님 놓으시면 이 상품을 판매를 해서 우리 상품을 팔아야 돼요. 근데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회사님께 수요일마다 또 가요. 그런데 우리 팀들이 이제 내가 사실 거기 여배장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내색도 안 하고 이제 우리 팀들 데리고 가 이제 그때 당시 그 매화축제 매화꽃 축제 할 때 거기를 갔어. 갔는데 이제 올 때 또 마이크 잡고 여배장한테 인사를 해야 돼. 마무리 인사를. 근데 나는 정말 얘기가 하기 싫어. 그럼 등산할 때도 그렇고 산에 갈 때 옛날 같은 웃고 떠들고 희들거리고 막 간식 먹고 했는데 진짜 말도 하기 싫은 경우인데 남들은 모르는 게 말을 못하고 근데 이게 무슨 큰 죄진 거라고 말이 하기 싫은 거야. 자랑거리도 아니고 나오냐면 끙끙끙끙 알고 그래서 말도 하기 싫으면 그냥 어거지로 했고 그리고 또 봄에 작년 봄인데 이제 우리 시댁 동네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 꽃나들이를 가거든요. 가는데 이제 내가 또 총무야. 총무인데 또 안 갈 수도 없어. 그런데 이제 관광차 모집 관광을 해서 가는데 거기는 또 뛰고 노네 또 막 차에서 막 뛰고 노는데 우리 개원들이 충성이 엄마 놀아 그러는데 나는 마음이 울적해. 일주일에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게 와중에 찝찝해 죽겠는 게 막 그래서 막 뛰고 이제 놀으라는데 놀 수가 있어. 나 안 놀아. 오늘은 안 놀아라 했더니 아 왜 안 놀으냐고 손을 막 잡아 끌어. 그래서 옆에 짝꿍 정어리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정어라 사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놀 거야. 그러니까 나 제발 놀라고 하지 마.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얘기 좀 해.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충성이 엄마 내버려 두라고 얘기 좀 하라고. 그래갖고서 이제 아 충성이 엄마 내버려 두라고 해서 안 놀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결과 보러 일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도 또 침대에 정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제발 이거 별거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또 구구절절하게 기도를 막 했어요. 진짜 저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를 버리지 않으셨느냐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저의 기도를 꼭 들어주지 않았냐고 구구절절하게 진짜 부탁한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했어요. 진짜 그거 진짜 사진 찍었으면은 동영상에 찍었으면 우스웠을 거야 진짜. 그러고 이제 시간이 돼서 갔어요. 시간보다 좀 일찍 갔어 내가 이제 궁금해갖고.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오염한 씨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목소리도 조그맣게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여기 앉으세요 우리야. 앉아서 막 긴장하고 들들 떨릴 마음에 앉았더니 아유 아무래도 수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몇 기회요 그랬어. 나도 조금 대범했어. 근데 몇 기회 그랬더니 몇 기는 모르는데 일단은 수술하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 몇 기인지를 알지 어느 누구도 의사도 모른대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큰 데 가서 수술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못 갔음 의원 거기 가서 조직 뭐 이렇게 찍고 어쩌저쩌고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소견서를 써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가슴 의원 가서 그 CD기로 무슨 조직을 직접 떼어갖고 어떻게 해갖고선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갔어요, 사실. 이제 그 서울을 간 게 아니라 전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이름 있는 병원을 다 이제 아산병원, 뭐 연세대, 뭐 삼성, 고려대, 서울대 다 이제 써놓고 전화를 했겨, 이제. 일단은 청주선은 수술하기 싫더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큰 데 가서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응급처치가 잘 돼 있고 그러고 거기서 또 잘못되더라도 후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집안에서 잘못하면 또
또 무슨 일 있으면 아우 큰 데로 갈 거라고 그렇게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알아보았더니 서울대하고 아산병원이 좀 예약이 됐어요. 이제 예약이 됐는데 아산병원은 좀 더 있어야 돼. 한 두 달을 더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서울대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한 보름? 보름 후에 이제 갔어요. 오라는 날짜라서.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했어. 아 그만 얘기할게. 여기서 울어줘, 울어줘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아 울어요 난.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렇게 해줘. 그런데 그래갖고 그 효성병원에 의사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이제 차를 끌고 오는데 아유 어이가 없더라고. 진짜 땅하고 하늘이 딱 붙는 느낌이었어. 근데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서 이제 남성 언니한테 이제 제일 먼저 전화를 했지. 그러면서 언니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랬더니 어우 나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하면 소리를 빽지르더라고. 깜짝 놀래갖고. 근데 일단은 이제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성격이 굉장히 발랄한 성격이에요. 사실은 전에부터. 근데 그 수술을 하고부터는 진짜 사람들하고 말도 하기 싫고 아우 믿어지지도 않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아우 왜 해필 나한테 이런 거였나 싶은 게 막 화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 어쩌면 내가 다행이지 만약에 이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 내 새끼한테 그러면 어땠을까 차라리 더 먹은 내가 낫다 싶은 게 그러고 있는데 그 양순 씨가 이제 여기 평생학교 여기 형 나보 성성 그래 또 성 거기 한번 다녀보라고 그래서 저는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적극성 있고 교육방송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제가 유한 킴벌리 직장 다녔을 때도 교육을 가면 진짜 적극성 있게 맨날 맨 앞에 앉고 그러고 이제 마트에서도 이제 교육하고 그러면은 교육은 참 좋아했어요. 진짜 듣는 거. 그러고 될 수 있으면은 좋은 거는 내 거로 만들고 안 좋은 건 버리고 알아서 걸러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교육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성 여기 이런 데 있으니까 한번 다녀보랴. 그래서 교수님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고 옛날 같으면 했을 텐데 그랬더니 같이 한번 가봐. 내가 같이 한번 첫날만 가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어 성 그러면서 몇 시에 만나기로 해갖고 여기를 왔는데 엄청 일찍 왔어. 성격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한 40분 전에 왔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그래서 좋은 것 같더라고. 또 교수님도 또 인상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인상이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알았다고 해서 이제 그때 35만 원을 줬어 내가. 그래서 45, 50원 저는 돈에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은. 그냥 좋다는가 맞는데 배우다 보니까 진짜 여기 오는 게 사실 사실 좋아요. 배우든 못 배우든 얻어가는 것도 많지만 오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아침 먹으면 갈 때가 일주일에 두 번 있다는 거 어디 가서도 사실 자랑해요. 뭐를 하는데 이렇게 바쁘냐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명품 학교 그리고 웃음 학교 명품 뭐 웃음 학교라면 야 두 가지 있어 라고 이제 토요일 날은 명품 스포츠 학교 거기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 언니 말 잘하면서 뭘 그러냐 말하는 것도 있잖아 격이 틀려 발음도 틀리고 내가 하는 건 효과 아니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려고 그래 가면은 인생 사는 것도 많이 배우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고서도 많이 배운다고 하면서 사실 지금은 제가 수술한 지에 이제 항암주사를 네 번을 맞았지만 수술한 지 1년 넘었는데 지금 입구살라래 1년 동안은 정말 머릿속에 아우 어디 가서 웃고 떠들어도 아우 나는 이런 환자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야지 신경 쓰면 나만 손해고 해결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잊고 사는 거 마음 편하고 그냥 옛날처럼 나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옛날의 내 모습으로 이제 시작하자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서 여기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웃음 많이 웃고 일단은 웃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나는 운전하면서도 혼자 그냥 거기서 이제 차 안에서 싹 웃어 한번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웃어차에서 하는 거 입꼬리 올리기를 연습을 많이 했어. 처음에 혼자서 차 안에서 그래서 그거 빨리 외워야 돼. 처음에는 그래갖고서 그냥 혼자
거울 보고도 그러면 또 집에서도 어떤 데 테레비를 따지는데도 혼자 서선이가 이 꼬리 올리고 웃어 봅시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자 차 안에서도 그걸 외우려고 입꼬리 운동을 시작 하면서 막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나중에 따라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30대거든요 사실. 그래갖고서 지금은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사람의 자신감이 참 중요하고 안 좋은 거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제가 가장 행복한 건 화장실 갔을 때부터 행복을 느껴요. 제가 항암치료 할 때 정말 변비가 심해갖고 부장님이 변비가 오는데 그때 장마철 했었어요. 이때쯤 했어요. 7월달에 항암이 끝났거든 작년 이때쯤에. 근데 비가 작년에 많이 왔었잖아요 청주. 그런데 비 오는 건 안 무서워. 물이 집이 생기는 안 무섭고 나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못 보는 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 배는 아프지 변은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오지. 진짜 일회용 장갑을 10개를 더 버렸어요 진짜. 그걸 들고 가 아예 화장실을 갈 때 일주일 동안 이게 손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무서운 게 근데 배는 아프지 힘은 져주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무서운 거야. 땀이 나는 얼굴에서 이렇게 나보기는 그때 처음이에요. 땀이. 그러게요. 옆에서 땀을 등에 나고 등에 목에만 나지 얼굴에 땀을 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작년 그때는 화장실을 못 풀 때는 땀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하나님 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진짜 난 지금도 잊어먹진 않아.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지금 나는 화장실 못 푸는 게 제일 무섭다고 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변비가 무서워요 진짜. 진짜 비 오는 것보다도 나는 그때 비 많이 왔을 때도 비 많이 왔을 때 앞에 아파트 베란다가 진짜 많이 오니까 그게 물이 미처 못 빠져나가니까 진짜 이게 막 나중에는 거실을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미처 한 번 비가 막 쏟아지니까 하수구로 내려오니까 진짜 그게 나중에 거실로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안 무섭더라고요. 화장실 못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게 화장실에 딱 가면 하나님 이제 보고 나면은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나를 놓고 봤을 때 나는 지금 현재가 지금도 기도를 해요 가끔 저녁에. 옛날부터 했지만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이제 등산 가고 했을 때 거기 사찰 입구 하면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서 5,000원이고 1,000원 놓고 이렇게 이제 절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하다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고 그냥 제발 이 행복 깨지 말고 유지만 시켜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가족 건강해서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왕이면 주변 사람한테 덕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고 베푸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 될 수 있으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좀 나를 건드리면 짜증은 나고 화가 나요. 그러면서 아니 그래 제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하고 화나면 나만 순해지 하면서 그냥 아니 별거 아니야 하고서 그냥 소화하자 이해하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원 선생님 지금 건강하게 가는 행복합니다. 원 선생님 지금 행복 웃음학교에서 웃음치료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공부하신 지? 거의 이제 1년 다 1년 다 돼갔죠. 아 그래요. 하여튼 1년이 다 처음에 됐습니다. 오셨을 때보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얼굴색이 다 좋아요. 네, 혈색도 좋아지시고 너무 이뻐지시고 또 머리도 그냥 저렇게 많이 나시고 그냥 여름에 더 죽는 줄 알았어요. 파마도 안 해도 저렇게 저 파마 머리가 나오고 자 저기 조현 선생님 그 입꼬리 올리고 한번 보여 마이크 놓고 한번 보여주세요. 마이크 놓고 따라 자 전부 입꼬리 운동 자, 준비 아니 야 마이크 놓고 마이크 자 전부 일어서서 우리 조현 선생님 따라서 입꼬리 운동 준비 자 다시 일어서서 전부 일어서서 자 일어서 아니 아니 다시 일어서서 해야지 이거는 자 입꼬리 올리고 준비 자 그러면 야 준비 야 시작해 입꼬리 올리고 웃어봅시다 하 웃어봅시다 하 웃어봅시다 하 조그만 얼굴도 하하하 커다란 얼굴도 하하하 아싸 웃
네, 감사합니다.